철판에 채소와 꼼장어를 볶아 먹는 부산 스타일. 나는 전복으로 업그레이드. 꼼장어 좀 좋아해요. 좋아합니다. 정말 싱싱하게 살아. 오, 얘 움직인다. 아유. 요즘 사랑 힘들죠, 다들. 네? 아. 무슨 말씀이신지. 사랑 힘들죠, 어머니. 힘들어요. 꼼장어를 많이 드세요. 그러면 참아내가지고. 결국 꼼장어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바탕을 까신 거였어요? 그럼요. 오! 그게 낙지를. 어. 아, 다 생물죠. 다 생물, 살아요. 그렇죠. 그래야 맛있죠. 이거 처음 드시는 거예요? 꼼장어? 근데 이렇게? 낙지에 전복에 들어간 꼼장어는 처음 먹어봐요. 저는 먹으면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아요. 잠은 못 자요? 어느새 꼼장어는 자글자글 익어가는데, 아, 빨리 먹고 싶다. 드셔도 돼요. 어우, 다 됐어요? 부산의 꼼장어는 어떤 맛일까? 꼼장어 맛있죠. 아삭아삭. 담백한 것 같은데요, 난? 매운 것보다 약간 좀 달콤한 맛이 좀 더 있는 것 같아. 맛있어요, 언니. 부산이랑 잘 어울리네요, 장수원 씨. 수원이랑 잘 어울리네요. 마늘 안 넣고. 수원보다 부산이랑 잘 어울리죠? 원래 장어가 조금 부드러운 식감이고 꼼장어 좀 쫄깃쫄깃하지? 되게 탱탱하고 쫄깃하고 확실히 꼼장어는 정말 쫄깃쫄깃하고 신선한 것 같아. 꼬리랑 꼬리 먹을 거야. 몸에 좋은 꼬리는 많이 먹어줘야지. 힘이 나는 것 같아요? 바닷가로 뛰어나가고 싶어. 아니 식판 요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어. 럭셔리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니야? 약간 장어 특유의 향이 있어. 꼼장어의 특유의 향이 있어서 확실히 깻잎이 싸먹으면 그 향이 날아가니까 더 좋은 거 같아. 어머님, 사장님, 밥 비벼주세요. 밥 볶아드려요? 네. 내가 볶음밥 먹으려고 꼼장어를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몰라. 자작하게 남은 국물에 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사장없이 비벼주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마무리 볶음밥은 절대 포기 못해. 양념이 잘 배웠네. 콩나물하고 신김치 이 씻는 맛.